개그맨 박수홍 대 유튜버 김용호 재판의 결론은 어떻게 날지 정말 궁금합니다. 박수홍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유튜버 김용호. 김다혜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거의 1년 가까이 조사 끝에 송치되었고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박수홍 김다혜 부부가 분노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김다혜가 과거 물의를 빚은 물티슈 사장과 연인 관계다. 김용호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홍 아내가 물티슈 업체 대표와 연인 관계였다. 두 번째, 물티슈 사장과 마약과 도박을 했다. 김다혜가 물티슈 사장과 함께 마약과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박수홍 형이 아니라 박수홍이 횡령을 했다. 박수홍에 대해서도 친형이 출연료를 횡령한 것이 아닌 오히려 박수홍 측이 빼돌렸다고 주장하면서 박수홍에게 방송에서 하차할 것을 종용했다. 네 번째, 박수홍이 김다혜 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했다. 31회 거짓사실로 명예훼손 박수홍 아내 김용호 공소장 공개. 방송인 박수홍의 23세 연하 아내 김다혜 씨가 자신을 향한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9일 김다혜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글 없이 사진 3장을 게재했는데요. 사진에는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 일부가 담겼습니다. 특히 김 씨는 공소장에서 유튜버 김용호가 31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적힌 부분을 강조해 촬영했죠. 또 거짓의 사실이라는 문구에 빨간 밑줄을 그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김용호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비방 목적으로 박수홍과 김다혜 씨 부부에 대한 거짓 사실을 퍼뜨렸는데요. 앞서 김다혜 씨는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해 김용호를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사람들이 믿더라며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그는 저는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고 부모님도 공황장애에 빠질 만큼 주변 사람들이 모두 괴로워졌다며 우리 부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왜 모르는 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퍼트리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2021년 유튜브 김용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해 6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용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용호를 불구속 기소했죠. 그러나 김용호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호는 박수홍의 아내 김다혜 씨가 한 사업가와 미국에서 도박 및 마약을 했다거나 박수홍이 김 씨를 48시간 동안 감금하고 데이트 폭력을 가했다는 등 악의적 루머를 퍼뜨렸죠. 또 박수홍이 돈벌이에 이용하고자 반려묘 다홍이를 입양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버 김용호, 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두 번째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서울 동부지법 형사 6단독 박강민 판사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인 박송 씨 부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 씨가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 공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씨측 변호인도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는데요. 변호인은 검사 측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 전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대부분 신뢰할 수 있는 제보를 받고 말한 것이라며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해도 피고인이 허위성을 알고 고의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범죄 일람피에 나온 모욕죄 관련 발언도 데이트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 피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고 일부 표현은 제보를 그대로 읽은 것이라며 피고인이 모욕 의사를 보이진 않았다고 했죠. 김씨 측은 강요 미수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변호인은 강요죄의 협박은 사람의 자유를 억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것이지만 피고의 발언은 방송 하차를 촉구한다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변호인의 변론에 모두 같은 의견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방송에서 31회에 걸쳐 박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방송에서 악마 같다고 말하는 등 4회에 걸쳐 박 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숙하길 바란다며 박 씨에게 프로그램 하차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수홍, 김다혜님의 재판 문제를 응원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역대하 19장 6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